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리치 브라이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죠, 리치 브라이언. 이야, 리치 브라이언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리치 브라이언의 새로운 음악,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가 되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리치 브라이언은 트레바킨 음악을 하지 않는다, 트레바킨 아웃핏을 입지 않는다, 광기 어린 그의 음악성, 래핑을 항상 기대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치 브라이언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네, 비비드라는 뮤직비디오고 피처링이 있어요. 피처링이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래퍼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바로 스낫이라는 래퍼입니다. 이 스낫이라는 래퍼는 제가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 몇 편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확실한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에이셈 락키가 만든 레이블 있잖아요, 그 AWG, 거기 소속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음악이 좀 광기 있을 때도 있고 예술적일 때도 있고, 뭔가 평범한 래퍼들이 뽑아내는 그런 트랙들은 좀 스낫은 잘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주목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평범하지 않은 래퍼 두 사람이 협업한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프로듀싱은 리치 브라이언이 직접 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참 리치 브라이언 음악 정말 잘 만들고, 이제는 리치 브라이언의 역할은 미국에서 에이션 래퍼의 위상을 많이 높여줬으니, 이제 리치 브라이언이 가는 길이 아무래도 많은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에이션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힙합 아티스트들, 그리고 에이시안으로서 미국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치 브라이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도 이미 플래그십을 이렇게 딱 꽂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브라이언의 비비드 피처링 스낫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소재 자체가 평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리치 브라이언이 뮤직비디오나 자신의 음악에서 널드 바이브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리치 브라이언의 어떤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널드 바이브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커버린 비기스트 랩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성공한 이후에 여유로워진 삶,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자기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사를 적는 편이 많더라고요. 뭔가 예전 같은 광기는 느껴지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새로운 앨범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뭔가 이 뮤직비디오는 워밍업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나한테는. 사실 뭐 랩 스킬에 대한 재능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저 스낫이 이렇게 중간에 이 싱잉 랩 부르는 파트 있잖아요. 전 이거 너무 좋더라고. 어떻게 보면 리치 브라이언의 곡에서 스낫은 되게 차분한 느낌을 많이 보여줘요. 원래 이분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특이하고 광기 어린 느낌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항상 뭔가 뮤직비디오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설정이 돼 있고 재밌는 스토리텔링이 있어.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게 리치 브라이언 뮤직비디오 색깔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우. 사실 요즘 보면 힙합 뮤직비디오에 골프 소재로 한 게 참 많죠?
뭔가 리치 브라이언의 가사는 성공하고 그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이 느끼는 좀 환멸 같은 거를 막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저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성공한 사람한테는 좀 뭔가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는 게 아닌 사람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뭔가 혼자 있고 싶고 날 좀 내버려둬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았어. 어느 정도 약간 이 뮤직비디오? 이 곡은 팝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봤습니다. 리치 브라이언 다운 음악과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들이 리치 브라이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에이션 래퍼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에도 사람들은 존경을 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리치 브라이언을 열광하게 하는 거는 평범하지 않는 힙합 음악의 스타일을 리치 브라이언은 가지고 간다는 거죠. 뮤직비디오의 스타일도 절대 평범할 수가 없고. 근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치 브라이언 같은 캐릭터가 막 미국 래퍼들처럼 뭐 아미리 바지를 입고 뭐 피리캡을 쓰고 에어포스원을 신고 막 게로에서 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리치 브라이언이 가진 그 고유의 캐릭터대로 만드는 힙합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의 음악은 평범하지 않다, 유니크하다, 그리고 심지어 광기도 있다, 널드 바이브가 있는데도 광기가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리치 브라이언은 뭐라 그래야 되지, 댓글에 보면 Never disappoint 막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실망시키지 않고 그의 음악의 어떤 바이브는 이런 걸 변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뭔가 다른 래퍼들과는 섞이지 않는 고유의 멋이 있는 래퍼라서 제가 좀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